안녕하세요. 아, 반말이구나. 안녕, 얘들아. 일단은, 잠깐만. 렌즈를 껴야 되거든? 렌즈는 오렌지 아이라이터 글로이 브라운이야. 얘들아, 내가 이렇게 렌즈까지 다 껴주고 왔잖아. 일단 이 코스알엑스 패드 사용해줄 거거든? 이거는 내가 몇달 전에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한동안 안 쓰고 구석에다가 처박아두다가, 이번 달에 돼서야 사용하게 됐어. 약간 이렇게 쌈무처럼 생겼어. 그냥 흐물흐물거리는 패드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각질 패드 용보다는, 이렇게 피부를 좀더 진정시켜주고, 아니면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패드인 것 같아. 이렇게. 이 패드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 붙여주고 있을 건데, 아니, 내가 이번에 탈색을 했잖아. 아마 저번 택배 개봉기 영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미리 봤을 텐데, 이렇게 탈색을 밝게 한 거는 22년 인생에서 거의 처음이거든? 지금 너네가 봐도 엄청 밝지 않아? 사실 내가 예전부터 백금발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어. 뭔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머리인 거야. 약간 뭔가 젊을 때만 즐길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인 것 같아서, 25살 전에는 해보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22살에 하게 되었네. 처음에 이렇게 탈색을 하고 딱 나왔는데 진짜 머리에밖에 시선이 안 가는 거야. 거울을 봐도 그냥 머리 색상밖에 안 보이고 옷도 뭔가 화이트 아니면 블랙만 입어야 될것 같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머리가 적응이 안 돼. 일단 이거를 떼어주고 이걸로 피부결 정돈을 아주 간단하게만 해줄게. 여기 위에다가 에스트라 진정 세럼 발라줄 거야. 이것도 내가 저번 영상에서 광고로 진행했던 세럼인데 듀이트리 세럼이랑 번갈아 가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 내가 그전까지는 거의 흑발 아니면 브라운 계열로 염색을 했었어. 그래서 메이크업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 평소대로 했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완전 밝게 빼니까 무슨 메이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며칠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그나마 좀 찰떡이 메이크업을 찾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좀 꿀템들이랑 예쁜 색조합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해. 여기 위에 듀이트리 크림 발라줄 거거든? 이것도 거의 다 써서 이렇게 홀쭉이가 됐어. 아니, 얘들아, 있잖아. 벌써 8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9월달이 다가오고 있잖아. 나는 그냥 시간이 좀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 물론, 나이가 먹는다는 그런 슬픔은 있지만, 뭔가 올해가 되게 나한테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 남자친구 군대 전역이 이번 연도이기도 하고, 또 내가 이사 예정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다 했으니까 바로 베이스 단계로 넘어갈 거거든? 오늘 베이스는 이 이브생로랑 쿠션 사용해줄 거야. 이거는 내가 괌 여행 갈때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쿠션인데 그 뒤로도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 근데 진짜 케이스 너무 예쁘지?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 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적은 양이 이렇게 딱 묻혀져. 이렇게 해서. 이게 1호라서 좀 밝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펴발라 보면은 그렇게 안 밝아. 그래서 이렇게 발라줄게.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택배 개봉기에서 좀 보여줬던 그 새로운 화장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야. 나는 신상 화장품들로 너네들이랑 메이크업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 나만 그런가? 사실 나는 브이로그 촬영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내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는 사실상 브이로그야. 근데 나는 왠지 모르게 겟레드이미 영상이 더 뭔가 좋다고 해야 되나? 워낙에 이런 화장품 공유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약간 꿀템 같은 거 찾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거? 그런 게난 재밌어. 여기 위에다가 이 더샘 컨실러 사용해줄 건데 요즘에 잡티가 너무 많아진 거야. 물론 내가 매번 메이크업 영상에서 컨실러를 사용하긴 하지만 요즘 잡티가 더 많이 늘어났어. 여기 코 옆에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왕 뾰루지가 난 거야. 며칠 전부터 여기가 좀 따끔따끔하더니 뾰루지가 올라 와가지고 면봉으로 그거 짜느라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이렇게 살살살 펴발라줄 건데 사실 커버력을 좀더 높이려면 이렇게 발라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는 게 좋은데 그냥 지금 쓱쓱 펴발라줄게. 그 다음에 내가 말한 이 뾰루지 있잖아. 여기다가 요거를 잠깐 이렇게 얹어줄 거야. 약간 점 같긴 하거든? 그치만 요거 가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올려두고 있을게. 오늘은 이 로라메르시 파우더 사용해볼 거야. 이것도 지지난번 택배 개봉기 영상에서 보여줬던 파우더인데 그 뒤로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 이 퍼프도 푹신푹신하고 되게 좋지만 이 새로 받은 투쿨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볼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얇게 눈가 부분이랑 턱 라인 부분을 좀 이렇게
발라줄게. 진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지만 이 투쿨 브러쉬가 진짜 좋아. 이 잡는 그립감도 너무 편하고 이 모 자체가 비건 브러쉬라서 뭔가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질이 좋더라고. 자, 그러면 이 컨실러를 좀 펴발라줄게. 이제 블러셔를 해줄 차례인데 이거 너무 예쁘지? 일단 첫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게. 아니 요즘 신상 화장품들 진짜 미쳤어. 너무 예뻐. 얘도 색감 봐. 너무 뽀용뽀용해. 미쳤다.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컬러 두 가지를 섞어서 중앙에 딱딱 포인트. 그 다음에 코에도 조금 발라줄게. 이 투쿨 쉐딩 사용해줄 건데 오늘은 맑은 느낌을 위해서 쉐딩을 엄청 빡세게는 안 넣어주고 턱선 위주로 넣어줄게. 여기에서 제일 연한 색상을 묻혀가지고 코 쉐딩도 같이 해줄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나는 코끝을 무조건 끊어줘야 돼. 코가 너무 길어. 짜잔! 이렇게 너네들한테 아이메이크업 좀 자세히 보여주려고 줌인? 줌아웃? 줌인을 했어. 근데 여기서 나의 고민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 팔레트를 가지고 왔거든?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거고 이거는 컬러그램 제품인데 오늘은 약간 복숭아 같은 그런 뽀용뽀용한 느낌을 내고 싶기 때문에 이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사용해볼 거야. 이것도 내가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거든. 봄웜 친구들이 딱 좋아할 만한 조합이야. 제일 먼저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베이스를 넓게 넓게 깔아줄 거거든? 이렇게 완전 넓게 넓게 깔아줘. 벌써부터 색상 예뻐. 근데 나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뭔가 화장을 연하게 했을 때 더 잘 어울리고 사진도 잘 나오더라고. 아이라인을 조금이라도 두껍게 그리거나 캐치 아이라인처럼 이렇게 올려버리면 진짜 눈매가 무슨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이 무슨 누구 때릴 것처럼 생겼어. 그 다음에 이 색상을 삼각존이랑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 건데 솔직히 내 얼굴을 보면 딱 뭔가 선이 있다고 해야 되나? 코도 뭔가 이렇게 선이 있고 눈썹도 엄청 진하고 입술도 선이 있고 뭔가 쌍꺼풀 선도 있고 이렇게 좀 얼굴이 살짝 각 있다 보니까 흑발을 했을 때 눈썹까지 진해져 버리니까 약간 사람 자체가 싸나워 보이고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이 1도 없는 거야. 그동안 좀 이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 근데 확실히 사람이 밝은 색상으로 머리를 하니까 좀 유해 보이지 않아? 약간 좀 그전이랑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지. 근데 내가 염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게 바로 눈썹 색상이거든? 확실히 그런 메이크업 분위기도 바뀌면서 이미지가 확 변하더라고. 매번 이렇게 탈색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난 눈썹 탈색을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애교살은 노베브 제품 2호 색상 사용해줬었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컨실러로 뭉치지 않게 쓱쓱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섀도우로 색감을 좀 넣어줄 거야. 이거는 펄이 막 있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피치피치한 색감을 딱 넣어주는 느낌? 그 다음 애교살의 마지막으로 이 투쿨포스쿨 펜슬 사용해줄 건데 이건 진짜 애교살 꿀템이야 얘들아. 이렇게 그냥 쓱쓱 발라주면 애교살이 딱 살아나. 여기에 쓱쓱 애교살에서 마지막으로 이 애교살 라인을 그려줘야 되잖아. 애교살이 좀 더 통통해 보일 수 있도록 이 브러쉬 라이너를 사용해줄 건데 이거는 페리페라 제품이거든? 근데 처음 사용해봐서 어떨지 모르겠네.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그린 것 같은데? 이런 쌍테 라이너를 잘못 사용하면 너무 선이 찍찍 그어져 있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 오늘은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있잖아 요즘에 속눈썹이 정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좀 자라났어. 요거 벤튼의 속눈썹 아이래쉬 세럼 이거를 사용했는데 인스타 광고로 받아서 거의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했었거든. 자기 전에 밤마다 계속 바르고 잤더니 확실히 속눈썹이 좀 튼튼해지고 건강해졌어. 아이라인 하기 전에 오늘은 마스카라 먼저 해볼 거야. 근데 진짜 튀지 마스카라. 얘를 뭉치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바로 이 피카소 속눈썹 빗으로 빗어줄 거야. 내가 이번 8월달쯤에 영상을 한 10일 정도 안 올린 적이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나는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장기적으로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한두 번 정도 2주에 한 번 올린 거 빼고 그렇게 막 몇 주?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쉰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약간 슬럼프 같은 게 찾아오더라고. 막 그렇다고 막 거대한 슬럼프는 아니지만 막 우리가 일을 하기 싫을 때 있잖아. 근데 일을 하기 싫어도 다른 데 같으면 그냥 컴퓨터
붙잡고 하는데 이번 8월 달에는 카메라도 켜기 싫고 그냥 노트북을 만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도 한 3주 넘게 촬영을 안 하고 한 2주 동안 노트북을 안 하고 쉬었더니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번에 느낀 거지만 정말 힘들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조금 쉬면서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 나한테는. 좀 쉬었더니 뭔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커지고 너네들한테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큰 맘 먹고 2시간 스튜디오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릴리바이 레드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살짝만 그려줄 거야. 아이라인 그릴 때만 진짜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 여기 제일 진한 섀도우 두 가지 있잖아. 이걸로 아이라인을 좀 풀어줄게. 여기 이 투쿨포스쿨 마스카라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언더에 좀 발라줄 거야. 뭔가 언더에 블랙을 바르면 인상이 더 사나워져 보여가지고 브라운을 사용해줄게. 이제 립을 좀 발라줘야 되잖아.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섞어서 발라볼 건데 먼저 이 데이지크 틴트를 발라줄게. 이렇게. 이거 하나만 발라도 솔직히 예쁘다. 이 롬앤 틴트를 좀 더 발라줄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롬앤은 정말 립을 너무 잘 만들어. 아,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눈썹도 긴 부분만 살살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살살 풀어주면 좀 자연스러워지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맥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줄게. 그럼 오늘 메이크업 완성. 안녕.